서울시교육청의 다음 달에 서울시교육청 초중고 간내 모든 학부모들 대상으로 연수를 해요. 첫 번째가 입 칭찬. 왜냐? 애들이 코로나 이후로 친구들만 놀지 못해서 우울해졌어. 그러면 자존감이 하염없이 내려가 있는데 그 하염없이 내려가는 자존감을 올리려면 뭐냐? 칭찬이 필요해. 근데 어머니들의 딜레마. 칭찬할 게 없다. 그죠? 근데 이 바로 이거. 제가 교사로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발견이에요. 인정이 있으면 없다고 해야 된다? 아이의 가보입니다. 어머니, 왜 남의 친, 남의 딸, 왜 남의 아들하고 비교하세요? 그러니까 맨날 기준이 왔다리 갔다리 하죠. 기준은 어디다 두셔야 돼요? 아무개의 과거에 두셔야 돼요. 요거를 학부모 선생님들께서 내년 학부모 총회 때 하면 꼭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내신 성적 상상상을 그래서 만들게 돼요. 일정을 맞춰요. 그 다음에 학력 미달의 경제적 요인, 요거는, 이 부분은 좀,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선생님들께, 여름방학 숙제, 수행평가를 어떻게 하는데, 제가 오늘 일정 연수하죠. 제주도에서 일정 연수하는데 내가, 그래서 기쁜 마음에 수행평가 30년사를 여기다 전시를 해놨어요. 여기는 다 특징이 있는 것들이에요. 잘해서가 아니라 역사적인 것들인데, 뭐 여기 이 그림사전 픽셔너리 들어보셨죠? 얘가 바로 픽셔너리 그림사전의 원조입니다. 우리나라. 요 그림. 그래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칼라 그림사전을 좀 이거 누렇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요렇게 디지털화 되면서 어떤 애가 휴대폰으로 폰카 사진이에요. 지가 직접 자기 휴대폰으로 찍어서 한 거. 드디어 그거 지나니까 디카 사진이 나와. 디지털 카메라가 나와서 애가 데코레이트라고 하고 팝 여름에 팥빙수 이 여름방학 숙제 여기 여름방학 숙제 이렇게 장식한 거 있잖아요. 위에 이거를 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쭉 자, 역사적인 작품들이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평범해 보이지만, 저도 평범한 줄 알았어요. 이게 산업 디자인과가 하나예요. 내가 단어 하나하나를 연출했는데, 기가 막히게 여기 집중하다, 컨센트레이트가 있어. 가만히 또 들여다 보니까, 이게 점수 맞기 직전이야. 그래서 고스톱 점수 나게. 예, 드립니다. 쉬는 시간에 이거는 이모티콘으로 사전 무엇에 해도 좋다고 여기 이제 어떤 애들이 이모티콘으로 단어를 표현해요. 이건 세계 최초의 이모티콘 비추입니다. 다 사인 이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사진 찍을 거 찍으셔서 샘플 작품으로 찍으시고 하겠습니다. 아니 벌써 50 시간이 금방 가네. 자, 50분입니다. 여기 쉬시면 다음 시간은 5분에 시작할게요. 오시는 시간 포함해서 4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으시고 네 쉬시겠습니다.